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하고, 우리 짝꿍은 왜 이렇게 불을 다 켜놨디야? 그쵸? 왜 불을 다 켜놔서, 참말로, 웃기다. 아, 진짜 왜 불을 켜놓은 거야, 정말. 이게 해가 이렇게, 아직도 해가 지금 걸려있네. 아직 못 넘어갔네. 자, 요 아이는 난다자리 분입니다. 지금 요 화분을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스비, 뭐, 인상이나 뭐, 다른 화분들 다 올라갔죠. 가격대가요. 그래서 작년에 받아보셨던 가격보다는 조금 가격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입고를 했는데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 고객님께서 지금 사각꽃을 심으신다 그래서 제가 13cm 화분,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전 자체가 바깥으로 살짝 이렇게 넓게 접시처럼 벌어져 있죠. 얘는 약간 벌어져 있는 13cm, 거의 사이즈는 비슷한데 얘는 약간 항아리처럼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오므라드는 스타일. 얘는 요렇게 동그란 스타일. 자, 스타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 손으로 빚어지다 보니까요. 이렇게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모양에 똑같이 기계에 찍어낸 듯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가격은 같이 갈 수도 있고 가격이 1, 2천 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아이 참 이쁘네. 자, 여기도 벌써 釉약을 입히신 것도 요아 요아에 또 조금씩. 자, 여기는 푸른색이 조금 더 많고 여기는 좀 붉은색이 조금 더 많고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멋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고객님들 저한테 가끔 물으세요. 그게 란다자리 분에 많이 심어요, 사장님. 그러고 근데 뭘 심어놔도 어울려요. 어울리고 예쁩니다. 근데 다 예뻐요. 뭐안 예쁜 이쁜 옷 입어서 안 예쁜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고객님 골라온 아이는 요 아이고요. 저는 이제 또요 아이는 가운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가 채워져 있죠. 그래서 요 아이를 이렇게 모아 심어도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모아 심어도 예쁠 거고요. 근데 이제 요 아이가 화분에다가 이제 잘 넣어야 돼요. 그러면서 화산석을 참잘 받쳐줘야 될것 같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가운데서 이렇게, 아우, 제가 자꾸 사각꽃 그려야 되는데, 요 아이, 요 아이, 그러죠? 그게 아이처럼, 진짜 내 자식처럼 아이처럼 예뻐서 요 아이, 요 아이, 그럽니다. 언니, 요 아이도 예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 가운데가 채워진 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요 아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시간에, 제 퇴근 시간에 뭘 식재를 하는 걸참 좋아하는데요. 이 퇴근 시간 참 좋아합니다. 저. 한가롭고, 우리 고객님들. 원래는 이 시간이 저 혼자 분갈이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언니가 오늘 놀러 오셔서 제가 어울리는 분에다가 식재를 했는데, 어차피 똑같은 분이에요. 다 똑같은 분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골라봤죠. 근데 조금이라도 큰거 줘야지. 좀큰거 줄게요, 언니. 큰 거에 놔세요. 왜냐면 한번 들어가면 좀 살아야 되잖아요. 좀 살아줘야 분갈이 시기가 좀 늦춰지고 그래야지 되는데, 뿌리가 꽉 차버리면 이제,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분갈이를 하셔야 되잖아요. 분갈이 즐기시는 분들은 재밌어요.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언니는 엄청 바쁘십니다. 여기 우리 고객님, 사업상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언니 뿌리 좀 봐봐요. 너무 좋다. 야, 얘는 이제 솔직히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 얘는 죽을죽을하죠 지금. 요럴 때 물을 주면, 자, 요럴 때 흰뿌리에 얘한테 물을 주면 얘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럴 때 물을 먹여주시는 게참 바람직해요. 자, 얘는 지금 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다 뿌리가 지금 너무 아깝다. 이런 아이 물 주잖아요. 이 아이 얼굴이 두 배는 커질 거예요. 두 배, 세빵 배는 터지겠네. 빵 터지죠. 그렇지요. 자, 키우신 분. 자, 우리 키우신 분이라서 빵 터지겠네. 그러시죠. 야, 이게 영양제예요. 이게 키우시겠다는 의지로 우리 요 사각. 근데 이 사각꽃 참꽤 됐어요. 제가 갖다 놓은 지가 한 거의 두 달, 석 달, 두달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아이들이 막 요렇게 지금 어떤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심어놔도 성장 잘하는 계절이라서요. 뿌리 내림 좋고요. 자, 이맘때는 뿌리도 엄청 빨리 내립니다. 그래서 뿌리 끊는 거, 뭐 분갈이 하는 거 겁내하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렇게 뿌리가 잘 내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요런 뿌리를 좀 그냥 털어주는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좀 눌러서 달래세요. 이렇게 저처럼 달래세요. 달랜 다음에, 자, 그러면서 요 뿌리가 나오죠,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살살, 무슨, 냄새도 좋네. 그렇지, 어우, 맞아요. 지금 저만 느낀 게 아니에요. 우리 고객님,
냄새도 좋네. 예, 맞아요. 저는요, 이 다육이 흙냄새가 꼭 허브 향 냄새처럼 좋아요. 저 이렇게 흙냄새 좋은 아이들 만나면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아주 더워져서 이 흙냄새도 꿀꿀하게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통풍이 안 돼서. 장마철에 특히. 저 그런 게저 진짜 너무 싫어하는데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스몰, 아주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자, 이런 뿌린 지금 제가 뚝 잘라도 되는데 지금 아까워서 지금 이렇게 긁으면서 손으로라도 이렇게 긁어 잡아. 이렇게 내리고 있죠? 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살살 풀어주시, 왜냐면 얘가 아직 이게 묵은 뿌리가 형성이 안 됐어요. 이 묵은 목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얘가 뚝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잡으셔야 되세요. 잘 잡고 밑에서 살살 아이를 뭉친 흙을 풀어주듯이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세요. 근데 막 이제 나는 일단은 빨리 심고 싶어. 빨리 흙으로 심고 나는 마사로 빨리 마감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아가가 목대도 떨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저 이렇게 아가 살살살살 하는데도 이게 목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깜짝깜짝 놀래지요. 이왕이면은 안 떨어지면 좋잖아요.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살살. 그래서 이 아이 이 얼굴 잡는 거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이거 겁내해서 아이들을 분갈이를 못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왜 못하세요? 그랬더니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다못 털겠대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심으시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심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흙이 계속 갑니다. 다음에 분갈이 할 시기에도 여기는 뿌리가 못 내리고 여기 그대로 이 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흙 자체가 뭐 농장 사장님들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이흙 자체가 붙어서 여기서 새뿌리 내리는 이 뿌리를 잡아먹듯이 끊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뿌리를 끊어서 심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 흙을 남겨놓지는 마세요. 웬만하면.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굵은 뿌리를 왜 건드려 막 그러시는데요. 뿌리 끊어서 심는 게더 예뻐요. 저 이제 좀 있으면 보세요. 저 진짜 막 뿌리 막 끊습니다. 근데 작년 여름에 식자한 애들 지금 엄청 얼굴 이뻐지면서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우리 고객님한테 자랑했어요. 저 웨스트 레인보우 제잘 사는 거 신기해 죽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 자랑했어요. 그 자랑질이에요. 솔직히 신기해요. 그러면서 그 자랑질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 아이도 저렇게 50송이씩, 50송이에서 2송인가 3송이 죽었으니까 그 정도만 죽이고 제가 1년을 넘게 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는 게 제가 신기해서 자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살. 지금 이 아이들 내가 물을 많이 말렸더니 여기가 잘안 풀려요. 근데 이렇게 꼬집듯이 지금 핀셋으로 이렇게. 우리 연장들 참 많으시잖아요. 진짜 다육이 키우신 분들 연장 엄청 많아요. 저는 맨날 쓰던 것만 써요. 이긴 핀셋하고 요 핀셋, 치카 핀셋 요것만 쓰는데 참 진짜 이 연장, 저 연장, 뭐 하엽디는 연장, 별의별 연장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매니아 언니들이 이렇게 그 선물해 주시거나 막 그런 거 우리 매니아님들이 선물해 주신 연장으로 다 쓰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사봐야. 근데 이 핀셋이 참 좋아요. 이 치카 핀셋 요거 저 이거 막 2년 넘게 쓴 아이도 있습니다. 요게 끝이 잘안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조금 한 몇천 원더 주시더라도 저기 쿠팡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거기 한번 쳐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자, 이 뿌리 언니 잘라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자, 이제 언니한테 물어봐야지.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적당히 예. 봐요, 적당히. 적당히. 잘 키울 수 있죠. 아이고. 그러면 자르지 마. 잘못될까 봐. 그쵸? 그래요. 내가 그 소리 할줄 알았어요. 무서워. 근데, 잘못되면 속상하니까. 잘못되지는 않는데, 왜냐면 우리 언니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심으세요. 그리고 내년에 내가 분갈이 한번 더 해줘야지 하면서, 자, 아니면은 가을에 그냥 영양제를 주지 말고 내가 흙갈이 한번 더 해주면서 아 흙을 바꿔줘봐야지 하면서 그때 가을에 뿌리를 한번 뚝 끊어서 지금은 더운 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집에 갖고 하신 분들이 또 끊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뿌리 얼마나 이뻐요. 자 건강하죠? 자저 이거 잘하잖아요. 저 이거 잘하고요. 자 여기 뭉친 거저 이제 이것도 다 뜯어냅니다. 제가 또 제일 잘하는 게 있죠? 저 이거 막 뜯어냅니다. 이렇게. 자, 왜? 분리가 일어나니까 여기서. 얘가 이제 그 제가 심어준 미소토에다가 얘가 뿌리를 박잖아요. 박는다 그러니까 좀 그렇다.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분리가 일어나고 나중에 언니가 두 번째 분갈이 할때다 분리가 일어나요. 막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낭패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하러 잘라? 어떤 분은 그러시는데요. 제 맘이에요. 맨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언니 실패 안 보게 해줄게요. 제가 이거 살짝만 커팅할게요. 그냥 우리 끝머리 상아머리 잘라내듯이 살짝만 커팅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요건 버리고요. 자, 그리고 자, 요게 루툰가루입니다. 루툰가루를 자, 요렇게 지금 자른 자리를 자, 다 이렇게 조금씩 다 발라면 힘들죠. 자, 요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요렇게. 자, 여기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가 자른 자리에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해 주는 것 같아서 약간 보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요 확 뒤집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머리를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얘는 지금 엄청 시들거려요. 자, 제가 이럴 때 물주라고 항상 우리 고객님들한테 그러는데 얘는 못해도 일주일은 그래도 버티셔야 돼요. 왜 지금 커팅했잖아요. 일주일 버티세요 언니. 원래 또 잘 키우십니다. 뭐 잘 키우시는데 희한하게 떼굴떼굴한 애들을 이뻐해요. 떼굴떼굴한 애들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면은 안 돼요 그러고 제가 그러는데 또 말도 참 잘 듣는 우리 고객님이세요. 안 돼요 그러면 또 안 하세요. 신기하게 예쁘지요. 이상하게 자 여기서 이제 빵 터질 거 생각하면 이 화분을 가득 찰 겁니다 지금. 이뻐요. 제가 이 화분 그리고 이 밑에 지금 제가 이 입장을 몇 개를 참 떼어내고 싶은데 떼어내도 되죠 언니? 네. 저 이거 떼어내고 싶어 죽겠어요 지금. 떼어내. 이거 어차피 하엽이지거나 밑에 들어가 막 물러요. 예 네. 네, 맞아요. 물르는 거 봤죠? 네. 이거 물러요. 물 주면. 근데 얘가 사각꽃이 희한하게 하엽도 잘 안 지면서 엄청 이쁜 애예요. 근데 얘는 이제 막 그 누다랑 많이 닮았다 막 바로 옆에 그 누다 있었죠. 네. 보시면은 근데 누다랑 많이 닮았다는데 누다하고는 1도 안 섞였답니다. 피가 혈통이 누다는 하나도 안 섞인 애라요.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어우 예쁘다. 자, 여기도 또 요거 떼어내는 것도 겁나시는 분들은 떼어내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자신 있으니까 떼어내는 건데요. 이거 겁나시는 분들 떼어내지 마세요. 그리고 꾹꾹이. 꾹꾹이 해서 아까 뿌리 사이에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사이사이 해주시고 지금 요만큼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죠? 얘 물 주면은 빵 터지기 때문에 이 안으로 하나 가득 돼서 이 화분에 지금 딱 맞는 사이즈예요. 지금 물을 안 줘서 이래요. 제 거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리 비워서요. 물빵 주네. 이게 우리 고객님이 지금 찾으러 오시질 않으세요. 우리 고객님이 찾으러 오셔야 되는데 자, 아이고 미안하다. 괜찮아요. 제가 풀풀이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죄송한데요. 자 얘가 얘 같은 사이즈예요. 자 물빵 주네. 엄청 크네. 예, 이거 고객님 찾으러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셔서 제가 물을 줬어요. 근데 이제 얘는 제 거니까 그냥 막 말려서 왜냐면 택배를 가면 이런 상태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 이거 받아보시면 시든 거 보냈다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는데 요 상태로 가는 것보다 이 상태로 가는 게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안전해요. 그래요. 택배를. 네. 얘가 같은 애예요.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오네. 근데 그것도 물 주면 그 정도 되겠죠. 네.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 드리려고 지금 요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자, 이 안으로 하나 가득 될 거예요. 지금 얘는 자, 말랑말랑. 얘는 빵빵해요. 그리고 얘는 제가 2월 10일 날 식재해 놓은 아이예요. 사 갖고. 그리고 더 큰 사이즈였고요. 자, 얘는 누답니다. 웃기죠? 지금 비슷해. 네. 1도 1도 안 섞였대요. 근데 입장이 약간 틀리긴 한데 모양만 비슷해. 네, 근데 안 섞였대요. 사장님이 그러세요. 사장님 뭐랜지 아세요? 만드신 사장님? 한 개도 안 섞였네. 누가 보면 누다가 뭐 엄마인가 봐 아빠인가 봐 한대요. 근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섞였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랬어요. 아.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자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햇빛 좀 봐야죠. 근데 얘도 완전 직강에서는 조금 아이가 얼굴이 작아져요 언니. 얼굴이 많이 작아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은 햇빛을 진짜 장마철 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보여줘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제가 그 언니 댁에서 어떻게 키우는지 알잖아요. 언니 집에서 햇빛 보여줘도 돼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요.
그냥 보여줘도 아무 흠이 없는 햇빛이에요. 보여주세요 좀 제발. 왜냐면 거리대로 일부 다 나갔거든. 그치. 베란다 안에 또 거리대 있어도 돼요 언니. 얘는 사각꽃은 근데 직강에만, 얘가 직강에서 조금 이 누다가 그렇잖아요. 통풍이 잘 안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통풍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아이가 이 사각꽃도 이 아이 중에 하나가 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통풍 잘 시켜주시고요. 아 예쁘네. 완전 예쁘네. 빵 터집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언니가 화분이 조금 큰 걸 선택한 거 아니야. 이제 혹시나 그러실까봐 이거 화분 저한테 고르라고 해서 제가 골랐거든요. 제가 골랐는데 화분 딱 맞는 사이즈라고 지금 그 얘기해 주려고 지금 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요. 얼굴 좀 털어주고요. 얼굴 너무 이쁘. 세상에. 그리고 이 아이보다 지금 우리 고객님 찾아가실 고객님 죄송한데요. 이 아이가 더 이뻐요. 왠지 아세요? 여기 속에서 뭔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가운데를 채워주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이분은 이제 사진을 갔을 때 이걸 선택했었고 그래서 근데 아직 지금 병원에 계신다는데 아직 안 오십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은 안 하는데요. 요 아이가 지금 우리 구혜인 거고요. 자, 요 아이는 누다입니다. 누다. 제가 4월 8일 날 식재를 했네요.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사각꽃. 제가 2월 10일 날 식재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오늘 시집가는 사각꽃입니다. 근데 요 아이가 물 주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를 요 뒤에다 좀 놓을게요. 자, 얼굴 큰 데다 놔야지. 얼굴 큰 쪽으로.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얼굴이 똑같은 날, 한날 한시 오는데 얘는 물을 안 줬을 경우가 이런 경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자 얼마나 예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이 가득 차면 얘처럼. 얘는 5송인데 얘는 7송이에다 여기 안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예쁜 아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각꽃도 일단은 이 사각꽃 있잖아요. 물들잖아요. 나는 이 사각꽃이 참 더디 물들길래요. 니가 어디가 사가고, 뭔 놈의 사가고 있어. 도대체 넌 왜 사가라고 이름이 붙었냐 했더니, 진짜 사가처럼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뭐라 그럴까, 오랫동안 키워놓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애는 절대 안 파신대요. 근데 정말 이 입장 뒤가요, 정말 부사 사가처럼 빨개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 얘를 이 아이 식재하면서 이 아이를 제가 너도 내가 한번 굳혀보리 그러면서 지금 이 아이를 식재 놓은 건데, 이 아이가 식재 놓은 지가 좀 되고, 이 아이가 이쪽 사각꽃보다 더 먼저 온 아이고 더 나이가 드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작아졌습니다. 다육이는 나이가 먹으면 조금 얼굴이 작아져요. 그때마다 뿌리를 한 번씩 커팅해서 다시 한번 흙갈이를 해주세요. 그러면 얼굴이 또 이렇게 조금씩 커지면서 더 이뻐지는 얼굴이 됩니다. 얼굴 이뻐지라고 뿌리 자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아파서만 자르는 게 아닙니다 고객님.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사각꽃 이렇게 란다 자리 분에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시집 잘 가서 너도 잘 살아라.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